오늘은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걸그룹 원더걸스의 멤버로 활동했었던 민선이의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집사님께서는 2001년 SBS 초특급 일요일 만세의 한 코너였던 박진영의 영재 육성 프로젝트 99%에 선발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약 6년간의 연습 기간을 거치셨고 이후 원더걸스로 데뷔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당시 예쁜 외모와 성실함으로 많은 팬을 모았는데 개인 팬카페였던 투명천사 민선이에도 이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연습생 시절엔 우수한 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기도 하였습니다. JYP 대표였던 박진영은 나머지 멤버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선예를 믿고 원더걸스를 만들었다며 속마음을 고백하였고 이후 집사님께서는 회사 내 엄청난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원더걸스라는 그룹을 설명할 때 선예를 언급하지 않고는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그룹 내 영향력은 리더 그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께서는 원더걸스 최고의 정점, 엄청난 부와 명성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을 놓아둔 채 연예계 생활과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은 즉각적으로 비난을 쏟아내었고 집사님의 선택과 정면 충돌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집사님께서 왜 그러한 선택을 하셨는지 직접 간증하신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원더걸스 선예가 아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민선예로 그녀의 선택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선예입니다. 저는 강원도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고 속초에서 평범한 가수를 꿈꿨던 소녀였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녔는데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늘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2살이 될 무렵 서울에 전학을 가면서 가수 지망생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합격이 되어 JYP 연습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원더걸스 멤버로 정식 데뷔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가수가 되기를 바라며 꿈꿨기 때문에 저는 가수가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수가 되니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감이 안 온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기대했던 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해서 좋겠다며 부러움을 사는 위치까지 갔었지만 제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었지만 진정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었고 무대에 올라가기 전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한 기도와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는 식의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오던 와중 미국으로 건너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어도 공부하고 처음으로 저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답답해지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맨하탄의 한 교회에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게 되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학서적을 읽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분이 나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명인들도 혹은 잘난 사람도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불타듯 뜨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IT 선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4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시간이 나게 되었고 한편으론 겁도 없이 IT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곳을 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가서 느꼈던 감정은 정말 못 살고 생각했던 것 이하로 삶이 불쌍하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탕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에게 빵만 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어가는 이곳에 복음을 속히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헌신의 마음은 더욱 강하게 되었고 이후 완벽한 타이밍에 선교사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새로운 콜링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끝까지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를 사용해달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찬양도 예전에는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감격으로 인해 찬양도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더걸스 전 멤버이자 선교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민선혜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